오늘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인데 이 9장이 본문도 길지만 오늘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9장은 또 많은 신학적인 주제나 난제가 담겨 있는 장이기도 해서 사실 설교자들이 이 9장 설교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내고 설명을 해도 여기에 담아진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깊이 깊이 들어갈 때마다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이두 가지를 꺼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첫째는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수사법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훨씬 오래전에 한 400여 년 전에 생존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수사학의 구조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영향을 받아서 이 글의 논리를 풀어가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보면 수사학에 큰세 가지 꼭지점이 있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것이 수사학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에토스라는 것은 말하는 화자의 그 신뢰성.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태근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금쪽 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그 신뢰성은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걸 우리는 보통 에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이야기다 해서 자기가 비록 화자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이 말을 신뢰와 신빙성을 가지고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았겠구나 하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걱정과 큰 근심이 있다 그래요. 2절을 볼까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 또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뭘까? 우리 한 장만 넘겨서 10장 1절을 보세요. 전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족이든 또 시대의 아픔 때문에 본토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될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동족들이 있죠. 이 동족들이 구원받는 문제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가장 큰 근심이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구령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대단하죠.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그 온전치 못한 해석 때문에 신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좀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가진 분들은 이 구절로 이런 이제 해석을 또는 신학을 유추해내죠. 거 봐라, 바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지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표현으로 봐서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는 여지를 제공한 구절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시비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수사적 표현이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가 하도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날 때 이런 얘기 하죠. 앉혀놓고 너랑 나랑 호적 정리하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느 아버지가 진심으로 아들하고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겠느냐. 물론 이제 한두 명 그런 분도 있게 하겠지만 이거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반어법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렇듯이 이것은 그런 수사법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견해도 다 내려놓고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제 동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 자신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유념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아나데마라 그래요. 아나데마. 이 아나데마라는 말은 사실 좀 저주라는 말은 틀린 해석은 아닌데 반쪽짜리 해석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고 번역된 이 아나데마는 저주를 받아서 위로 올려지다 그 뜻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위로 올려지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여러 개 예 들 거 없이 예수님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뭐예요?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신이 그 영광의 위치를 비워내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에다가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어린 양에다가 죄를 다 지웠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라는 제단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짐이, 그 대가 지불이 누구에게 올려졌습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풀려요. 아들이 받으신 저주의 모습으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패턴이어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영광과 부귀와 명예가 보장되는 열매를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많은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재물도 친척까지도 가족까지도 다 너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누누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분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그것을 자처하는 삶이에요. 때로는 손실이 오고 내 모든 영광의 자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저주받은 모습으로 각오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동족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을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 동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어요? 이스라엘에 나셨어요. 유대지파로 나셨어요.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인 것이 한 얘기를 또 자꾸 해요. 우리 집에서 애들이 엄마가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그걸 애들은 뭐라 그러죠? 아, 왜 또 잔소리를 이렇게 해, 엄마? 그래, 잔소리라 그래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왜 한 얘기를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전부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대표적인 책이 신명기 책이죠. 신명기 책을 보면 출애굽 스토리가 또 나와요. 반복해서 자꾸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가 아니죠. 재신, 다시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스토리가 이삭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창세기를 쭉 새벽마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창세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우리 새벽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때 새벽에 그 창세기 스토리 속에 이삭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이미 너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약속한 대로 이 땅은 네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을 통해 나라를 이룰 것인데 또 네게서 난 후손이 많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근원이라는 말은 파이프라인이라는 뜻이에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막 쌓는 그런 어떤 창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근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 쓰고 사인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넘어가도 아무 사인이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사인이 없어요. 점점점 아내도 늙어가서 이제 경수가 끊어질 지경이 되었고 자기 몸도 옛날 몸이 아니에요.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력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거죠. 아, 이러다가 우리 집안 대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공수표가 되겠네.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한날은 아내와 베갯머리 송사가 이루어집니다. 쏙닥쏙닥쏙닥.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대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겠는데 우리가 조금 힘씁시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 그 몸종 하갈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부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생산을 위해서 오로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들은 척하고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만들어내요. 힘을 써서. 그 인물이 유명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던 관계를 딱 끊습니다. 침묵합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이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13년간을 침묵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었어도 그 13년간의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은 아브라함에게 무서운 형벌이었을 거예요.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하신 첫마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자기 잊어버렸을까 봐 자기 소개하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이건 준엄한 꾸지람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했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어요. 야단 맞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사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명령하죠. 한 가지는 명령이고 한 가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이미 일찍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갱신이죠. 약속의 갱신. 첫째는 너와 내 집에 유하는 모든 계기라도 남정네들은 할례를 받으라. 전부 할례를 명합니다. 이방인까지. 할례란 아시는 대로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예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내년 명년 이맘때쯤에 네 집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네 아내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두 사람이 쿡 하고 웃어요. 이거는 정말 웃겨서 웃는 거예요. 불신앙의 웃음이죠. 아이고 참 하나님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년이면 100세인데 아내는 이미 월중 행사가 끊어질 판인데 무슨 자식을. 그런데 정말 한 해가 지나고 나서 1년쯤에 사라에게 아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생산해내죠. 1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불신앙의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이름 뜻이 뭐냐면 웃게 하신다라는 뜻이,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웃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웃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1년 후에.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자라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리브가. 그래서 아기를 생산하는데 아기들이 배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쌍태아인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한 사람은 에서, 한 사람은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 동생이. 오늘 성경 이야기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 보십시다. 9절. 약속의 8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잠깐 앞을 볼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할례 후에 난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틀려요. 왜 약속의 자녀일까요? 이 이삭은 할례를 중심으로 할례 전에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 아들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과 자기 힘으로 생산한 아들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갖는 육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할례 후에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 말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실력으로 생산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이제 할례라는 말은 cut off, 잘라내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예식 행위 자체가 뭐냐면 너는 육체적으로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 말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아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종족 보존에 해당하는 자식의 생산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끝내요. 아담의 족보를 끝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커다란 할례의 사건이에요. 육신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갖는 큰 구원의 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그럴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삭에게 아내에게 들어선 이 쌍태아가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우준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보세요. 11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잉태했는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선이나 악을 일절 행하기도 전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지 않는 미생.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태중에 있기 전에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한 군데 있어요. 1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무슨 이로?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기 머릿속에 꽉 들이박혀야 될 어마어마한 단어가 뭐냐면
택하심을 따라와 부르심을 따라합니다. 우리 구원이 여기가 근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했습니까? 자, 그걸 성경이 조금 모호한 표현이긴 하나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 우리가 거부감 없이 나에게 속한 영역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되는데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 번역이 사실은 틀린 번역은 아닌데 온전한 번역이 또한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hate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네라는 단어를 써요. 사네. 이게 말라기의 기록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라기의 정확한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사네라는 말은 제가 그냥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쓰여진 미워했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나 감정선의 표현, 이게 단어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갖는 성경 속의 그 용례는 뭐냐면 그런 감정선에 근거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 난 쟤 싫어.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걸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감정적인 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지 못했다.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가끔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나 르포 형식의 인력시장에 관한 그 장면들을 소개해 줄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 영상인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영상이 뭐냐면 저 성남이나 남대문에 가면 새벽시장이 열리는데 일용직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찍이 나와요. 일찍이 깨끗이 말끔히 조금 표정이라도 더 밝게 하려고 다 나와서 백팩을 메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반장이 나와서 오늘 어느 현장에 데리고 갈 인력들을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카메라가 그 이름 부르기 직전에 일용직 근로하시는 분들의 그 표정과 눈빛을 쫙 클로즈업해서 잡아줍니다. 얼마나 열망이 가득한지 오늘 내가 또 이름을 불리워져야 험한 일이긴 해도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만 원이라도 받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아이들 또 필요한 거 쓰고 키울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 이른 새벽에 추운데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 군불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발표를. 그때 눈빛, 그 표정, 그 간절한 애타는 마음. 근데 그때 이제 이름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송태근 씨, 또 아무개 씨, 아무개 씨. 그때 카메라가 다 부르고 나서 이름을 불리워진 자의 얼굴 표정과 눈빛, 그리고 거기에서 불리움을 받지 못한 자의 그 싸게 가라앉는 실망에 가득한 눈빛을 이렇게 탁 같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이 피조물들끼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일인가 현장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부름을 받는 자들이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그 태도가 어떠냐면 벌떡 일어나요. 예! 하고 일어나요. 오늘 하루 또 희망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날
불리움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또 담배 한 모금 불고 쓸쓸하게 이제 거리를 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는 뒷모습을 딱 카메라가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름을 안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이제 우리 한계예요.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정말 그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사랑의 미스테리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9절. 9장 19절을 볼까요?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영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웬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마치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데 우리의 감격과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그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른다 그 뜻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어떤 심리적 작용과 내용 때문에 왔는지는 서로 각자가 형편이 틀리지만 딱 하나 공통점은 그분의 부르심 없이는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신 곳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분의 부르신의 궁극적 목적은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삶의 예배의 자리로 점원을 나설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형식의 예배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자리로. 믿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택정함을 입어 부르심을 입은 자의 행복을 일상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고 내일 새벽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찬양하죠.